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갔다 구입한 헬로 빙그레 차돌 김치 볶음밥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2인분이고요. 가격은 한 4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삭한 김치의 불맛 볶음밥인데 차돌박이까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뭐 전자레인지나 뭐 그렇게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전자레인지 반 후라이팬 반 돌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헬로 빙그레에서 나온 건가? 진짜네. 빙그레에서 나온 거네요. 자, 빙그레에서도 이런 걸 만드는구나. 물론 한우물 영농조합에서 제조해서 빙그레에서 유통 판매되는 거고요. 냉동식품이고 나트륨이 40%, 당뇨 6%, 지방하고 포화지방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안쪽에 뜯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김치볶음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도 올려서 우리면서 아침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밥 해가지고요. 베이컨 조금 해가지고 했습니다. 자, 먹어보세요. 네, 생각보다 이렇게 뭐 차돌박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뜨거워 아직. 밥은 식었어. 네, 근데 모짜렐라 치즈 조금 섞어가지고 자. 아, 애기도 아니고 한중 한 입, 연세 한 입. 자, 전 아까 몇 개 숟갈 먹어봤는데 맛 어때? 맛있죠. 맛있죠?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니까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베이컨도 베이컨이 거의 뭐 그 삼겹살 같아. 뜨거워. 아,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개교 기념일이라고 학교를 안 나가시네요. 아, 천천히 먹어요. 나 평가? 병원 안 가고? 자,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기 어디야?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뭐.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. 여지껏 먹어본 김치 볶음밥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건 그 그릭슈바인 강남 맛집. 그거 괜찮은데, 근데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나중에 그 인터넷이나 어디 그 슈퍼마켓에서 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냥 뭐 적당히 먹을만하고 우리 형수도 잘 먹는데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걸 조금만 더 넣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정보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가세요. 한 젓가락 먹는 거 보고, 한 숟가락 먹는 거. 아시죠? 너 집에서는 아침 뭐 먹냐? 아침? 사과. 사과? 밥 안 먹고? 다이어트 하는 거야? 아, 어쨌든 나 점심땐 모짜렐라. 어? 모짜렐라. 지금 먹은 게 모짜렐라. 버거. 안 돼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그러니까